갑자기 생겨서 이렇게 커졌더만 지금 연고 발라놓은 게 좀 나세요. 습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상민이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인데요. 그런 동생이 안쓰러운 누나. 누나에게도 상민이는 애틋한 동생입니다. 상민이 누나들 쉬는 날은 이렇게 봐주면 그러네요. 잘 놀아주지도. 뇌의 80% 이상이 없으니 몸 어느 곳 하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민이. 갓난아이로 머물러 있는 상민이가 안쓰럽기만 합니다. 아이들이 상민이를 돌볼 때면 엄마는 더 바빠집니다. 밀린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인데요. 하루에 두 번씩 해요, 빨리. 만원이니까. 상민이 옷도 따로 삶아서 넣어놔야 되고. 햇빛에 이런 날 바짝 말려야 모든 것이 많아, 모든 것이. 평소에는 상민이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는 엄마. 불안한 마음에 일을 서두르는데요. 상민이를 돌보며 일곱 식구의 살림을 하는 것이 점점 힘에 부칩니다. 그 사이 형 철민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 그리는 거야? 철민이. 맞아. 일곱 살 철민이의 손에서 동생 상민이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요? 누구야? 상민이야? 상민이 뭐를 뭘 그렇게 크리면 안 되지. 쬐깔하게 그려야지. 안 그래도 머리 커서 속상한데 엄마는. 조그만하게 머리를 그려야지. 엄마 그림 엄마 이거 크게 그리면 안 되지. 엄마 그랬잖아. 형의 그림 속에서조차 아픈 상민이.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는 그림처럼 상민이도 건강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 강아지, 엄마 강아지지? 엄마 강아지지? 엄마 강아지지? 엄마 그랬어, 엄마 아들을? 하지만 엄마는 상민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불볕 더위. 아빠는 며칠째 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버스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건강이 좋지 못한 아빠. 지금은 틈틈이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요즘 일은 많이 있어요? 아니 많이 없어요 지금. 그쪽 언제 일하러 갔어요? 연락이 와야 가죠 이제. 반찬값이라도 아끼려고 남의 땅을 빌려 채소를 키우고 있는 아빠. 상민이를 위해 뭐든 해주고 싶지만 마음과 달리 현실은 막막할 뿐입니다. 나라도 몸이 생겼고 남들처럼 아주 똑같이 일하고 오면은 수입도 더 부고 것인데 내가 몸이 이러니까 많이 벌지도 못하고 친구들한테 미안하죠. 상민이를 목욕시킬 때면 엄마는 유독 더 조심스러운데요. 목욕을 일부러 깔고 하시네요. 네,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어떻게 물 많고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머리 다치면 제일 위험한 거. 머리 무게 때문에 눕히지 않고서는 씻길 수 없는 상민이. 목욕 침대가 없어 이불로 대신하고 있는 것인데요. 혹시나 머리를 다치지 않을까 늘 불안한 엄마.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 목욕 침대는 살 수도 없습니다.
나 힘든 거는 그냥 근감 때 어른이 이렇게 상관해. 우리 상민이가 힘든 것이 저 문제지.